잉여맨 로블록스. 안녕 얘들아, 나는 잉순이야. 모두들 반가워. 얘들아. 응. 얘들아, 학교도 끝났는데 우리 간단하게 맛있는 거 먹을까? 나 배가 고파서.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여자가 됐잖아. 아. 어. 리아야. 안녕. 내 이름은 날샌도 리아. 나 어제 헤어숍 갔다 왔더니 머리가 많이 위로 뻗쳤네. 이게 요즘 최신 유행하는 사스케 컷이야. 그렇구나. 너무 멋있다. 얘들아, 우리 어떤 거 먹을까? 나는 지금 먹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오뎅 같은 거? 아, 분식집. 어묵 같은 거. 그치, 어묵 같은 거 먹고 싶어. 어묵을 누가 먹냐? 지금 같은 시대에? 어? 어묵을 누가 먹어? 그 맛도 없는 어묵을 누가 먹냔 말이야. 너 말해봐, 어묵이 왜 맛있는데? 너 그럼 어묵 싫어해? 아니, 어묵을 싫어하진 않는데 왜 지금 갑자기 어묵을 먹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날 이해시켜줬으면 좋겠어. 봐봐, 어묵을 입에 한 입 가득 물고 먹은 다음에, 지금 먹은 다음에 옆에 있는 어묵 국물 종이컵에 딱 떨어서 한 다음에 옆에 있는 떡볶이를 딱 보면 오, 군침! 군침 쭈르륵 그러잖아! 정말 입맛이 어렸을부터 싸구려로 물들여 있구나? 어? 나 같은 고급 스타일은 샌드위치가 조금 땡길지도 모르겠는데 너는 떡볶이나 좋아하고 있으니 말이야. 무슨 소리야. 떡볶이가 얼마나 고급 음식인데. 그러면은 미호는 분식집, 리아는 샌드위치 먹고 싶구나? 그래, 날 샌돌이야. 아이, 얘들아, 학생이 돈이 어딨다고 그래. 그냥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먹자. 샌드위치가 얼마나 싼지도 몰라? 분식점이 얼마나 싸고 맛있는데. 네가 말해봐, 편의점 하나에 사먹는데 얼마나 드는데? 적어도 불닭볶음면하고 만두랑 뭐 이런 거 이것저것 사면 뭐 5천원 정도 나오지? 근데 샌드위치는? 조용히 안 해? 그럴까? 조용히 하자. 그러니까. 얘들아, 어쨌든 가자. 갈게. 아무리 생각해도 편의점 음식이 좋을 것 같아. 컵라면도 맛있고. 근데 덩치가 커지더니 목소리에도 근육이 들어갔나?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무거워졌을까? 성대 근육이 목에, 생겼나? 목에 근육 쪘어. 오. 어쨌든 그러면은 너네들이 준비한 음식 누가 더 맛있을지 보자. 그 다음에 선택해 보자.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어떤 음식이 더 먹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세요. 이 아파트에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있답니다. 자, 얘들아 들어가자. 잉여맨. 자, 그러면은 누구 음식부터 볼까? 나 분식점 학교 앞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릴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떡볶이가 얼마나 군침을 흐르게 하는데.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얼마나 네가 얼마나 잘 지었느냐에 따라서 군침이 흐르고 안 흐르고 수도 있지. 나 열심히 지었어요, 여러분. 자, 미호가 지은 분식 음식. 잘 지었는데? 어때? 괜찮지? 이거 오뎅이다. 오뎅 꼬치에다 꽂아가지고. 오뎅 국물. 그래, 여기 무 보여? 무? 우와. 무 조각. 국물이 얼마나 시원할지 상상이 가. 와, 이거 무야 이거? 와. 이야, 맛있겠다. 여멜아, 이거 봐봐. 여기 어묵 계단이 있어. 야, 뜨끈뜨끈해서 그런지 연기도 막 나오네. 맛있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떡볶이. 그래, 떡볶이랑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튀김이고 여기 흰색은 삶은 달걀이야. 우와, 맛있겠다. 이건 만두다. 만두 떡볶이. 이건 딱 봐도 만두야. 이거 물만두야. 물만두. 물만두. 저기 아주 가득 찼네. 역시 학교 끝나고는 분식점인가? 맛있겠다. 최고지. 군침도라. 아줌마, 여기 떡볶이 1인분이용? 와, 여기 진짜 앉는 거다. 아줌마! 아줌마! 여기, 네! 여기 떡볶이 하나랑 순대도 있나요? 순대는 없어요. 오뎅도 하나 주세요.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쉐이크도 있으니까 쉐이크 무료 리필이에요. 어, 쉐이크다, 네. 쉐이크. 어, 쉐이크다. 쉐이크다, 쉐이크. 어, 자, 자기야. 우리 그러면은 이거 이거 먹을까 이거? 리아야 아 해. 자기야 아. 아이고 이게 달. 우리 계란이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대박이에요. 아, 생각보다 크네. 구독. 에오. 앙. 앙.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추천했지? 리아는?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학교 끝나고 역시 간단하게 샌드위치인가? 고민되는걸? 역시 샌드위치지. 오. 어,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감자튀김. 어? 감자튀김이야 이거? 감자튀김이야, 감자튀김. 어, 감자튀김이네. 어, 옆에는 콜라인가 봐. 맞아, 이렇게 빨아먹으면 돼. 어, 좀 큰데. 어, 이 앞에 있는 거는 치킨인가요? 닭다리야, 닭다리. 닭다리도 먹어봤는데. 뭐야, 이거 햄버거집 아닌가? 이거 샌드위치가 아니고 햄버거 아니야? 요즘 샌드위치도 얼마나 맛있게 햄버거처럼 나오는데. 어,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한 입 베어먹어볼게, 리아야. 아구작! 아구작! 오! 오! 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 살짝 볼까? 속까지 어. 본다고? 그러면은 블럭이 좀 옮겨지겠는데? 양배추랑, 아니 보면 되지. 토마토 들어가 있고, 치즈, 양파, 그리고 햄! 햄 들어갔네. 맞아, 어떻게 알았지? 야, 맛있겠다. 근데 양파가 너무 많아. 그러게, 양파. 양파를 좋아해서 말이야. 그래. 좋아요. 얘들아, 그래도 학교 끝나고 어? 간단하게 먹는 거는 편의점이지. 편의점 음식이 요즘 얼마나 잘 나오는데. 와, 기대된다. 편의점이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을까. 정말 맛있게 지어놨겠지. 맞아. 편의점이면 분식점이랑 샌드위치 집보다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 아, 어쨌든 얘들아, 여기는 바로 CU 편의점이야. 이게? CU 보이지? 그리고 여기 어... 콜라. 자, 콜라 빨대도 보이지? 이렇게 쭉쭉쭉쭉쭉 빨아먹으면 돼. 쭉쭉쭉쭉쭉쭉. 어? 콜라는 좀 잘 지었다. 그리고 이거는 소떡소떡이야, 소떡소떡. 알지? 소떡소떡? 그래. 어, 보통 소떡소떡은 분식점 음식이잖아. 아니야, 요즘 편의점에서 팔아. 그래? 소떡소떡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뭐야? 아이, 타이어야? 이건 누가 봐도 편의점 삼각김밥이잖아. 오? 거짓말, 이건 타이어야. 근데 밥이 왜 회색이야? 약간 흙이 상했나봐. 아니야, 약간 김가루가 묻어있는 거라도 그래. 아. 자, 그리고 우리 편의점의 하이라이트 불닭볶음면. 아, 입에서 불난다. 어, 이거 진짜 이거 님들 이거 불닭볶음면 많이 드신 분 알겠지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닭이 오. 불 품고 있는 거. 그리고 들어가면은 김가루 뿌려져 있고 위에. 이제 불닭볶음면 잘 비벼진 라면이 보이지? 엄청 매워, 맛있겠다. 매워. 아, 잘 지었다. 내가 봐도 이 소똑소똑에 이거 뜨거워서 연기 나는 거거든. 한입 베어 물어봐, 리아야. 아, 뜨거워. 아, 너무 나는 소시지 부분. 아, 사람아, 나 줄게. 어우적. 오우, 많이 먹었네. 맛있다. 그럼 난 또 떡 먹을래? 떡 먹을래? 어우적. 어우, 리아 잘 먹는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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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얼리야,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이거? 이거 치킨. 안녕, 난 치킨이야. 오? 날 먹어줘. 맛있게 먹어야지. 아구작. 아, 치킨도 맛있게 먹었네. 이겸은. 자, 어쨌든 자 학교 끝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분식집. 두 번째, 샌드위치집. 오호. 그리고 세 번째는 편의점 음식이 있는데요. 역시 나였으면은 빨간색 음식이 많은 불닭볶음면 먹고 만다. 빨간색 음식이 많으면 그럼 떡볶이
치즈지. 그런가? 그럼 토마토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자 음식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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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